기억의 정원에 기억하는 자인 그녀는 신비롭고 우아한 점술가입니다. 항상 우아한 미소로 타인의 말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기억에 들어가 모든 정보를 파악하죠. 그녀는 요일모이한 기억을 수집하는 데 열과 성을 다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은하 탐구 생활,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이번에는 우주의 온갖 정보를 꿰뚫고 있다고 주장하는 삼포! 에? 양을 모셨어요? 안녕! 난 삼포! 애친구 스파클이야! 저기, 보안팀! 아, 내가 빼미 선생을 좋아해서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 내쫓지 말라고! 여보세요? 설마, 내 팬? 내가 블랙스완 언니 팬이라 언니에 관한 거라면 아는 게 좀 있거든! 뛰어난 빼미 선생과 함께라면 멋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뛰어난... 무슨 일 있나요? 여보세요? 그게... 카푸치노 두 잔 좀 갖다 주세요! 요후! 전문 사회자로서 팬에게 실망을 안길 순 없죠! 아, 스파클형! 우리 함께 은하 탐구 생활을 시작해봐요! 블랙스완은 공허 운명의 길에 바람속성 캐릭터로 이 신비롭고 우아한 점술가는 기억의 힘을 취하고 적의 운명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와! 정말 대단해! 일반 공격을 발동하면 블랙스완이 자신의 공격력에 따라 지정된 단일 적에게 바람속성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피격된 적에게 아르카나 1스택을 부여하죠. 게다가 풍화, 열상, 연속, 감전 상태인 적을 공격하면 일정 확률로 목표를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립니다. 또한 블랙스완이 필드에 있을 때 적의 턴이 시작되고 지속피해 1회를 받을 때마다 일정 확률로 아르카나 1스택을 부여해요. 특정 행적 개방 후 아군이 공격 중일 때 적이 지속피해를 받으면 일정 확률로 아르카나 1스택에 빠지게 되죠. 단일 공격으로 부여되는 스택 수에는 제한이 있어요. 빼미 선생! 아르카나란 건 무슨 효과를 가지고 있어? 좋은 질문입니다, 스파클 학생! 이 아르카나의 효과는 다양해요! 아르카나 상태의 적은 턴이 시작될 때마다 블랙스완 공격력 일정 비율만큼의 바람속성 지속 피해를 받아요. 각 스택의 아르카나는 피해 배율이 조금씩 증가하다 1스택으로 초기화되죠. 이외에도 적의 턴이 시작될 때만 아르카나가 피해를 가하는 동시에 아르카나의 스택 수에 따라 블랙스완이 중첩 가능한 추가 효과를 발동합니다. 인접한 적에게 블랙스완 공격력 일정 비율만큼의 바람속성 지속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리죠. 그리고 이번에 가하는 지속 피해는 목표와 인접한 목표의 방어를 일정 비율 무시합니다. 정말 복잡한 여자네. 아주 마음이 쏙 들어. 예? 다행. 이렇게 복잡한 정보를 입수하다니 역시 빼미 선생이라고. 에? 물론이죠. 전투 스킬 발동으로 블랙스완은 자신의 공격력에 따라 지정된 단일적 및 인접한 목표에게 바람 속성 피해를 가하고 일정 확률로 명중한 적들을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리네요. 동시에 일정 확률로 일정 턴 동안 방어력을 감소시키죠. 특정 행적을 개방한 후 풍화, 열상, 연속, 감전 상태인 지정된 단일 적에게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일정 확률로 목표에게 아르카나 1스택을 추가로 부여합니다. 모든 확률이 자신의 예상대로고 카드만 뒤적여도 싸울 수 있다니 정말 대단하다니까. 탐사 과정에서 블랙스완이 비수를 발동하고 전투에 진입하면 일정 확률로 적층 모든 단일 목표를 아르카나 1스택에 빠뜨립니다. 아르카나에 빠진 목표를 다시 아르카나에 빠뜨리지는 재차 판정해요. 이는 부여 실패까지 지속되고 판정이 성공할 때마다 아르카나의 발동 기본 확률이 점차 감소하죠. 야, 전투 전에 점을 보다니 확률 꿰뚫어보는 현자라고 해야 할까? 확률도 즐길 줄 모르는 우인이라고 해야 할까? 스파클양? 정말 블랙스완의 팬이 맞나요? 안티도 팬이지! 하지만 빼미 선생 팬인 건 진짜요! 빼미 선생 프로그램은 다 기억하고 있다고! 그중 몇 개는 좀 잊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억하는 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무시무시한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필살기를 발동하면 블랙스완은 모든 적을 일정 턴 동안 지속되는 발로 상태에 빠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공격력에 따라 모든 적에게 바람속성 피해를 가하죠. 발로 상태인 적은 자신의 턴 동안 받는 피해가 증가해요. 또
또 적이 아르카나 상태의 경우 풍화, 열상, 연소, 감전 상태에 빠진 것으로 간주하지. 팔로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턴이 시작될 때마다 아르카나가 피해를 가해도 스택스가 중첩되지 않으며 해당 효과의 발동 횟수에는 제한이 있어요. 오, 다음에 붙을 때 기억상실증에 걸려둬야지. 어허, 이런 플렉스완이 성가신 상황을 맞닥뜨린 것 같네요. 하지만 이것도 다 예상한 일이겠죠? 써라, 써라! 블랙스완이 전투 스킬을 발동했을 뿐인데 행적 효과가 겹치면서 적에게 아르카나 스택이 잔뜩 부여되고 방어력이 감소했어요. 동료가 뒤따라 공격하며 적에게 지속 피해 상태를 부여합니다. 아, 단체로 무슨 짓이야! 아, 치지 마! 나쁜 꿈 꾼다! 아, 하지만 블랙스완은 스파크 향의 항의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적이 행동하기 전에 필살기를 발동해 적을 발로 상태에 빠뜨리네요. 상대 버스는 부하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반격을 꾀하지만 우후! 아르카나가 발동되는 바람에 단체 피해 및 방어 무시 효과를 받고 부하들이 걸러가버리네요. 발로 상태 효과로 아르카나 스택이 초기화되지 않은 틈을 타 아군이 맹공을 가합니다. 지속 피해 상태에 빠진 적에게 블랙스완이 일반 공격을 가하자 아르카나 스택이 중첩됩니다. 결국 적은 연이어 발동되는 연소, 감전, 아르카나 피해를 받고 다시 무릎을 꿇고 마네요. 오늘도 즐겁게 퇴근합니다. 아이, 재미없어. 맨날 악이 정의에 치는 내용이라니. 흥, 관둘래? 자,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블랙스완님이랑 무슨 일 있으셨나요? 아니, 난 그냥 항상 침착하고 우아한 그 얼굴이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을 뿐이야. 에? 베미 씨, 컴퍼니에 수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스튜디오로 향한 것 같습니다. 혹시 못 보셨나요? 아니요, 수상한 사람이라니 전 아무도 못 봤는데요. 어째 목소리가 평소랑 다르십니다. 새한테도 변성기란 게 있다고요? 이만 끊고 퇴근해볼게요. 아니, 전 아직 퇴근하고 싶지 않아요.